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 예사의 최정입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는 장마가 시작되었으나 일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더운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시 밤부터 예상되는 장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제주도 부근의 동서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장마전선은 산동반도 부근에서 접근하고 있는 이 기압골에 의해서 활성화되어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번 강수는 장마전선이 남해안 부근까지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에는 남쪽으로부터 이 고온 다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되고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우 예비특보가 전라남도와 그리고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 발표된 상황인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비 피해 예방과 시설물 관리 그리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내일 새벽에서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일부 내륙 그리고 전해상에서는 대기가 매우 습한 상태에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및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마전선의 위치는 주변 기압계, 즉 북서쪽 상공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유입 정도나 그리고 우리나라 동쪽의 기압계 흐름을 막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가 매우 다르며 이에 따라 장마전선의 위치 또한 매우 변동성이 큰데요. 오늘 밤부터 예상되는 강수의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예측에서 그리고 최근 예측으로 올수록 그 강수의 경향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 주변으로 기압계의 변동이 매우 큰 만큼 강수 강도나 구역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최신 기상 정보를 적극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압계 변동이 크기는 하지만요, 현재까지 예상되는 장마 전선의 예상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남해안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이 장마 전선은 23일 제주도 부근으로 일시 남하하였다가 다시 24일에는 남부지방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4일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돼서 25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다시 한번 예상되고요. 이후 일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27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는 30일까지 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앞으로도 변동성이 매우 큰 만큼 신뢰도도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신 기상 정보를 적극 참조하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지금까지 날씨 해설의 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